왕이 누구인지 또는 실존 인물인지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헌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전설로만 남아 있는데 이 전설도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이곳 횡성에서는 태기왕이 그 경주에서 신라에 쫓겨서 도망온 지난해 마지막 왕으로 되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요 옆에 그 평창 봉평에서는 맥족 또는 이제 맥국의 마지막 왕이 마지막 왕으로 보는 견해 두 가지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이주해 온 새로운 집단이 이 지역에다 그 당시로 봤을 때 이제 선진 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문화들을 많이 전파시키지 않았나. 그 집단이 이쪽 지역에 끼쳤던 영향은 상당히 컸었다. 1923년에 발간된 개벽지입니다. 현재 태기왕이 기록된 문헌은 이것이 최초일 정도로 태기왕은 베일에 가려져 있죠. 그렇다면 태기왕이 진을 쳤다는 태기산은 어떤 곳일까? 태기왕으로 인해 이름까지 바꾼 태기산. 패망에 가는 진한의 부활을 기대하며 태기왕과 그의 군사들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비운의 땅. 지금도 태기산은 2000년 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